드렸으면 아니, 하거든요. 좋죠. 네, 그리고 해야죠. 네, 자, 시장은 네. 대한민국의 명품 작곡가이시고 명품 작사가이신 두 분입니다. 최고의 콤비이시죠? 우리 김희갑 작곡가님 그리고 양인자 작사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 음악 발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자리하신 가운데 네,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도, 유기진, 소명, 조순구, 동호, 전철, 문희용, 왕소연, 강민주, 서지호, 송란, 서지경 씨입니다. 우리 네. 김희갑 선생님께서 그 명성황후도 사실 작곡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희자 선생님하고 또 제주도의 이어도라는 뮤지컬도 또 곡을 만들고 계신데 아~ 오늘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이 자리하시고 이제 시상을 받겠습니다. 시상합니다. 전국의 가요팬을 매료시킨 전통가요 전문 방송 선정 올해 가수 12분입니다. 네, 베스트 12. 먼저 박진도님 풍부한 저음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유리벽 사랑이란 노래로 여러분들의 여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그 사람 찾으러 간다로 데뷔해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사랑도 모르면서라는 신곡으로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류기진 씨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언제나 파워풀한 무대 매너를 자랑하시는 우리 빠이빠이야 그리고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로 활동하시는 우리 가수 소명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김희갑 양인자 선생님께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씨 축하하고요. 네. 분위기 있는 무대와 또 힘 있는 무대를 함께 보여주시는 우리 요즘 구멍난 가수로 활동하시는 조승구씨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수상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이 성인 가요계 중심이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가요계 훈남이죠. 화려한 인생의 주인공 분위기 있는 발라드곡 하늘 눈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동훈씨 축하드립니다. 네 드럼기와 함께 본다발 받으셨고요. 자 올해 성인가요에서 선정한 트웰브 자 여섯 번째 분 해운대 연가의 주인공 전철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정말 언제나 18 소녀 같은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풍부한 가창력을 자랑하십니다. 요즘 반단 소통으로 더 큰 사랑을 받으시는 가수 문희옥씨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슴이 뜨거우실 것 같네요. 우리 양인자 선생님 김희갑 선생님의 작곡하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곡으로 요즘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위기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왕소연씨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회룡포로 여러분들께 가창력을 인정받으며 또 새롭게 부상하는 가수분 우리 강민주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역시 또 아름다운 여가수분이시죠. 섹시하고요 노래도 잘하시는 우리 돌리도의 주인공 서지호씨 축하드립니다. 자 트로피와 함께 또 꽃다발도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가창력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송란씨를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김희갑 선생님께서 직접 트로피를 주시고요. 네 꽃다발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중매라는 노래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트윌브 자, 마지막 수상을 하시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서주경씨 당돌한 여자에 이어서 수많은 히트곡을 또 발표하며 사랑을 받고 있는 서주경씨 네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김희걱 선생님, 양인자 선생님 두 네 분 올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부디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왕수윤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기라성 같은 12분이 계신데 이번 시간상 상이 좀 아주 오늘 멋져 보여요. 네, 굉장히 무겁고 멋있습니다. 네, 올해 활동 계획은요. 정말 조금 전에 상을 받았던 저기 우리 김갑 그리고 양인자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래가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반응을 너무나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5년에는 이 노래가 더욱더 여러분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노력하는 게 올해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올해 양털입니까? 아니면 새털입니까? 새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양털로 하십시오. 강민지 씨 축하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오, 의상이 대단해요. 아, 저 원래 사실은 상복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 많이 포기도 하는 사람인데 예. 올해는 정말 2015년에는 더 발전을 하고 또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상 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기라성 같은 12분이 함께 계신데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민 씨. 네. 자,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수상을 하신 12분의 가수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성인가요계를 이끌어 가시는 중심 중의 중심이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분들의 축하 무대 청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